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5개에서 한 8개 정도. 네,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주로 이런 걸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공부할 거. 부동산 금융에 대한 종류. 여기 두 개 있거든요. 지분금융과 반대 무슨 금융? 이와 같이 지분과 부채에 대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금융에 대한 위험. 세 번째 보니까 항상 저당이란 말은 기본 전제가 은행 돈을 빌렸다 이 말입니다. 기본 전제가. 자, 갚아야 되죠? 갚는다 이게 뭐죠?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저당 유동화하고 그 다음에 MBS가 있어요. 다섯 번째 보니까 우리 있죠?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부동산 금융만큼은 우리 말로 된 걸 보지 말고 항상 영어 약자 있지? 영어 약자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출제표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이 금융만큼은 반드시 우리 말로 쓰면 거기 영어 약자를 꼭 써주게 있다고. 왜냐하면 이게 1998년도에 금융대란 발생했죠. 그때 도입하다 보니까 학자마다 다양한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똑같은 용어가 다양한 용어 쓰다 보니까 항상 우리말 쓰는 순간 무조건 영어 약자 쓰지 않는다고. 자, 리처란 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여섯 번째, 예, 우리 한국의 금융 중에 특히 연세가 있는 분은 퇴임을 했지만 생활비가 없는데 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집을 담보로 잡아서 뭐합니까? 연금 형태로 이런 생활비를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게 주택노후연금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한 문제예요. 이건 최소 두 개 나온다고. 이 두 개란 건 한 개는 말로 쓰는 한 개는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 한 개 또는 두 개 나오게 돼 있거든. 마찬가지예요. 열어보시라고. 이와 같은 나올 확률 한 40%? 요거는? 얘는 나올 확률 한 70%?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도 절대 앞뒤 연결 안 되는 거요. 다 분리되니까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그 내용을 공부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금융이란 말 뜻이 뭐예요? 금융. 뭐 또 고민합니까? 금융 뭐예요? 돈, 돈. 내 돈, 남 돈. 남 돈이지? 그 돈을 끌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앞에 뭐 붙어 있어? 그 이 말이네. 부동산 금융이란 개념 나오면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어? 요걸 자꾸 들어야겠네. 그죠? 부동산 어떻게 하냐면 집을 사든지 집을 짓든지 그죠? 자금을 조달하는 게 뭐냐고 그게 부동산 금융이 말씀이라고. 그럼 자 우리 프린터 가볼게요. 20번입니까? 절대 제가 강조하지만 이 개론 과목은 그 질문 다 보지 말고 여기 있는 요 글자가 있냐면 찾아가라고. 항상 이제 강조하는 거죠. 개론 과목은 찾아가는 서비스다. 그 말 항상 기억하시라고. 민법과 좀 다르지 이제? 예. 그래서 얘는 절대 나오면 요 제목 딱 뜨면 항상 뜨는 글자가 정해져 있다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지분 금융과 두 개 차이. 두 개 차이.
자, 일단 지분이란 말 뜻은 뭔가 이겁니다. 내가 투자했지만 약속한 날짜 항상 원금과 이자 꼭 보상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내가 손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나오는 수익에 따라서 배당받는 게 지분. 즉, 지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주식. 우리 주식을 통해서 항상 이 약속한 날짜 반드시 원금과 이자 보장됩니까? 그건 아니죠. 일단 상황에 따라 이익을 보고 손해 볼 수 있죠? 그런 게 지분이고. 부채란 건 일종의 채무. 채무에 대한 성격이 있으니까 반드시 약속한 날짜 원금과 이자 꼭 보장되는 거예요. 곧 그런 게 다른 말로 부채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으면 은행 대출. 그러면 얘는 항상 뭘 묻냐? 이거 묻습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거 시험 낸다고. 자, 지분금융. 첫 번째, 신디케이트. 두 번째, 조인트 벤처. 세 번째, 프로젝트 파이낸스. 우리 가끔 PF란 용어를 쓰죠? 네, 이 말 약자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리츠. 다섯 번째, 펀드. 자, 부채금융, 네, 저당대출. 저당이란 말 같은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모기지 있죠? 모기지란 말이 원래 저당. 또는 담보, 이 말 담보. 그 다음에 예, 신탁점서. 그 다음에 상환사채. 상환이란 말 뜻이 뭐예요? 갚는데 내가 뭘 썼지? 그죠? 꼭 갚아주셔야, 꼭 갚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건 이게 부채예요, 부채. 이게 시험 꽤 많이 나오거든요? 구분하겠습니까, 이거? 딱 그거예요, 그거. 그거야. 영어는 몽땅 내 입으라고. 아이, 그거는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다시. 우리 말로 된 게 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보통 보니 끝 대말 붙거든요. 응? 유무상 정자 같은 거. 또는 공모 사모이지. 얘도 있어. 뭐가 있냐. B가 나오지. B는 무조건 부채. B란 건 영어로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돌려받는다 이 말약자거든. 네? 그래서 이 B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는가 하면은 뭐 MBS, CMBS, ABS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나 조심할 거. 자, 단 메자닌. 이 메자닌은 절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디에도 포함되는 게 아니야. 네? 우리 보통 이거 같은 거 보통 많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회색 분자 이거. 때에 따라 여기 붙었다가 때에 따라 여기 붙거든. 상황에 따라서. 자, 이 두 개 있어.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 여기서도 어떤 분이 또 헷갈렸고 뭐 헷갈렸냐면 또 이거한테 헤매고 있어 보니까
사채는 사채인데 분명히 달라요. 자, 설명드릴게. 여보세요. 이 말이 이거라고. 우리 기업이 여기 있는 매장에 발행하죠. 하면은 이 일정 기간이 기억해 많이 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이걸 산 사람은 선택해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 기업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은 뭐 있습니까? 주식을 선택한다고. 응? 근데 별로 기업이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은 뭐 있으면 부채로 넘어간다고. 내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걸 사가지고 몇 년 뒤에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나중에 변화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게 뭐예요? 그런 말씀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보니까 이쪽이 좀 이쪽 갈 것이고 이게 좀 이리 간다고. 그런 게 매장일이거든.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는 부채도 지분도 아닌 놈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 과거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요거 나왔던 매장인 것이 뭐냐 시험 냈다고. 딱 두 개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아, 책에 보니까요. 아, 책이 아니고 문제 21번, 22번 이거 풀 수 있겠네.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문제가. 자, 20번이지? 21번. 예. 네. 뭐, 조인트 벤처 등등 나 있죠. 아, 이건 뭐라고? 지분. 자, 22번. 예, 부채 금융인 거, 기억번 영어지. 니언번은 영어인데 B 들어있지. 요건 부채죠. 디귿번에 뭐 있습니까? 사채인데 앞에 무슨 사채? 상환사채면 이건 부채고, 전환사채면 이건 부채 아니야? 자, 다시 보세요. 헷갈리지 말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건 상환은 뭐예요? 우리말 뜻이 뭐예요? 상환? 돈을 갚는다는 거지. 반드시 갚는다는 거 이건? 그게 부채 맞죠, 이게. 요건 뭐요? 나중에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표현 자체가.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얼번, 공모나 있죠? 지분이지? 니언번, 영어나 있지? 지분이죠? 그럼 결국 우리 부채 두 개 있네? 뭐? 니언, 디귿. 됐죠? 자, 이거 됐으면, 자, 우리 잠시 책 볼 건데요. 이 금융만큼은 좀 조심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금융이 실제 우리 내용은 좀 어렵지만요. 훨씬 더 문제만 책 더 쉽거든요. 자, 334, 335, 이런 건 보지 말고. 자, 336페이지부터. 자, 저기 있는 342페이지까지. 자, 정리해 줄게요. 여기 보실. 자, 요건 따라 보셔야 돼. 주택 관련된 대출이 꽤 많거든요. 정부 이 뭐 지급하는 게 자, 거기 뭐 336페이지 뭐가 있죠? 도시기금이죠. 저도 이걸 허거 이래서 허거 하우징이 옵니다. 어반 이래서 나와요.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가봐. 또 뭐 있어? 국민주택 뭐 있습니까? 또 가보세요. 뭐 쭉쭉쭉 있다죠? 있는데 자 잠시 여기 보세요. 어떨 요 주택관 이게 주택관 대출 대출할 때 어떨 때 대출해 줄 것인가? 어떤 용도 대출해 줄 것인가? 이 시험은 나온다고. 그러면 자 다시 337페이지 갑니다. 갈로 2번 주택 계정 용도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뒷장까지 1번에 총 또 몇 개 있어? 이거 다 암기할 거냐고. 근데 이게 시험 나와 이거. 나온다고.
아마 이건 저기 허그는 우리 아마 공법에 달걸요? 안 합니까? 아, 주택, 저기 국민, 저기 뭐 주택, 이 도시기금 있죠? 공법 할 거, 이거? 안 합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계론과목 시험 나온다는 거야. 근데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 자, 보세요. 암기하지 말고. 첫 번째, 주택 관련 대출은 집을 사든 집을 짓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이, 이 공법에서 나온 주택이 있죠? 모든 주택. 어떤 거? 아파트, 단독, 연립, 원룸 다 빌려줘. 다. 응? 집 짓을 때 땅 있죠? 땅을 구입할 때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주택 관련된 모든 걸 다 빌려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응? 그런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응? 이런 걸 빌려주는 목적은 국가에서 돈 많은 놈한테 빌려줍니까? 돈이 없는 분한테 빌려줍니까? 그게 포인트란 거예요. 그럼 항상 빌려줄 때, 기본 전제 이겁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상 이하. 항상 이걸 틀리시면 된다고. 이런 말 딱 나면 절대 틀리면 못 내거든요. 요걸 딱 시험 내게 돼 있어. 그죠? 아니, 출제 낸 분도 있죠. 놈이 알고 분도. 거기 있는 300, 37배 그거 다 암기하겠냐고. 암기하는 개가 뭐야? 비정상 아닙니까? 우리의 정상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내면요 딱 정해 있어요. 이 목적을 기억하세요. 목적을.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 한번 다시 볼까? 자, 337페이지 그 동그라미 1번 있지? 자, 기억에 건설 할 때 대지 조성 있죠? 땅 살 때. 니언번에 뭐 있습니까? 주택 구입할 때, 개량할 때, 임대들 때. 디귿번도 뭐 있습니까? 준주택. 그죠? 그 다음에 미안번에 뭐 있습니까? 리모델링. 그 다음에, 주택 건설 등이 나 있거든요? 그죠? 분양가 상한 적용되는 우선 매입하는 경우 등등 있는데, 다 할 수 있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주택, 준주택이든, 또는 뭐 있습니까? 전용 주거든지 일반주 관계 없습니다. 단독이 앞에 다 관계 없다. 땅을 사든지 하여튼 하는데 다 빌려주는데 다만 이 조건을 장려시키게 됐어. 네, 이런 순간. 우리 과거에 보통 한 이런 게 한 네 번 나왔거든요. 나왔을 때 처음 틀린다면 이거 했어. 이걸 낼 수밖에 없다고. 자, 가보. 우리 지금 했던 게 저 336에서 342페이지 있지? 다 했어, 이제. 다 끝났다고. 그래서 343페이지 가보라고. 문제 있죠? 예. 네. 풀어보라고. 자, 그러면 되겠죠? 자, 다시. 그러면 어디 가는가 하면요. 책을 좀 넘어가서. 책이 약간 제가 두서없이 갈 건데요. 자, 361페이지. 보니까 밑에 양 가로 2번 지분금융과 무슨 금융 그래서 가로 1번 지분금융이 있지 그죠? 자 넷째 줄부터 영어 약 갈로 쓰기는 보니 니츠 또 쭉 가보니까 뭐 있습니까? 간접 투자 뒤에 뭐죠? 펀더 그죠? 또 공모 또 신디케이터 또 뭐 조인트 벤처가 있죠? 그 다음에 갈로 2번 부채금융 넷째 줄 갈로 속에 ABS, MBS, MBB, MPTB 일단 CM은 버리고 주택상한사채 같은 거 있죠? 이건 부채죠? D장 가볼까? 362페이지 밑에 있는 보충학서 뭐나 있습니까? 메자닌 동그라미 2번 뭐나 있다고? 전환사채. 3번 뭐나 있다고?
진주 인수권 사채 나 있죠? 우리 전환 사채 문제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건요, 보죠. 이게 뭐냐 알 필요 없다고. 어쨌든 얘는 뭐라고? 그거 맞으면 돼. 됐죠? 자, 요거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겁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금융 위험 라인에. 원래 우리 책을 쓴 분이 아마 주식에 때문에 굉장히 좀 저희가 깊고 또 주식 강의를 꽤 많이 한 분인데 이상 금융을 좀 이상하게 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동산 금융과 주식은 좀 사실 다르거든요. 자, 일단 봐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답이 딱 지문 딱 뜨면 답이 바로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이건. 자, 봐볼게요. 이제 첫 번째.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무슨 금리? 고정금리란 것은 개념 자체가 개념이 대출 기간 내내 금리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한 금리로 하는 거지? 그죠? 변동금리란 건 대출자와 차입자 사전에 사전 약정에 따라서 따라 일정 기간마다 금리를 갖다 뭡니까? 조정하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변동금리다. 그러면 고정금리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되냐? 이런 공식은 절대 정확한 공식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명목상 금리는 여러분 참고로 있죠.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지급되는 금리는 항상 명목금리입니다. 명목상 금리는 실질 이자에다가 위험이 포함될 것이고 거기다 뭐 있습니까? 예상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게 고정금리고 반대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되어진다. 그 지금 쓰고 있는 기준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보니까 양도성 예금 정서인 CD금리하고 그 다음에 코픽서 이 코픽스가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이 말, 원래 이 말 약자거든요. 코픽스가. 그래서 우리 코스트가 뭐예요? 비용이지? 그죠? 펀드란 말이 뭐냐? 자금 조달 이 말 약자예요. 번역해 볼까요? 보세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한다고 쓸 때 이게 무슨 아무 의미 없어 이거 진짜. 자 설명드릴게요. 우리 은행들은 돈을 갖다가 뭐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줄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럼 결국 얘들 은행들 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끌어오지? 저축한 돈도 있고, 저기 뭐 있습니까? 펀드 작성 비용도 있고, 뭐 채권 등에 발행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끌어올 때 투입된 비용이 있지? 요 비용을 가중평균에서 만들어진 여기에 뭐 이게 다른 말로 예, 코픽스라고 그런 개념이에요. 큰 의미를 갖지 말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코픽스는 무슨 금리. 자 중요한 거 이런 말로 무슨 금리 쓴다고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정확한 공식보다도
자, 가상금리란 건, 가상금리는, 요건 개인의 신용, 신용에서 결정되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건 바로바로 가볼까요? 문제 풀면서. 자, 바로바로 문제 풉니다. 자, 23, 24, 25, 요거 세 개를 풀 거예요. 자, 23번부터. 예,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간다. 고정금리지. 자, 그 다음에, 예, 24번. 약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금리를 갖다 조정한다. 변동이죠. 25번. 보니까 기준 가산 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슨 금리? 네, 변동 금리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철판 보시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진다면,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인플레이가 발생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 떨어져. 떨어지면 대출자와 차입자 둘 중에 누가 손해, 누가 이익입니까? 대출자가 뭐요? 이익에 손해요. 자, 해볼게. 다시. 1년 전에 금한돈이 10만원 되었던 게 현재 금한돈이 20만원 되어진다. 물가가 올라간 거지. 자,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렸는데, 대출했는데 10만원 빌렸었는데 약정방식에 따라서 현재 갚는 금액이 14만원 정도 감내해보자고. 그러면 대출자인 은행들은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나한테 이만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 얼마 받고 있습니까? 손해본 거지. 차입자는 원래 은행한테 이만큼 갚아야 되지. 그걸 결국 봤을 때 누가 이익이에요? 차입자가 이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로 뭐 있습니까? 대출자는 손해보는 거지. 자, 임대인, 임차인 누가 이익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은 손해보는 거지. 결론, 항상 인플레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는 거면요. 예, 있는 놈이 피보는 거야. 그래서 가끔 이제 TV 나오죠. 인플레이션 발생되면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다. 들어봤지? 들어봤습니까? 그 말이 이거예요. 없는 분이 이익이다 이거요. 근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요 말 대신에 좀 다르게 시험 나옵니다. 예상, 이거 기본 조건은 벌써 고정금리일 거 가정합니다. 벌써 예상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 중에 항상 시험은요, 얘가 더 높다면 이런 시험 나옵니다. 또 이런 걱정 하시면 이 반대면 어떨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문제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실제 더 높다면 이라고 시험 나가야 돼. 안 나오면 그 문제 엉터리야. 자, 이렇게 요 말 딱 나오면 지금 이 답 나오게 돼 있어. 요 말이 같은 거예요. 자,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대출 실행 시점에 3년 경과되었을 때, 네, 실질 이자가 3%입니다. 이때 3년 경과되면 앞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이 2%가 발생할 걸 고려해보자고. 그럼 참고로 이 고정금리는 인플레이션 미리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실행시를 보니까 단순 계산하면 이건 금리 5% 가는 거지, 이렇게? 쭉 갈 거 아니,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요 3년 되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은요, 이게 4%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 원칙은 나한테는 뭐요? 이렇게 받아야 될 거야, 7%. 그죠? 받아야 될 거, 현재 5% 받고 있는 거지?
그 결과 뭐 했습니까? 은행들 요만큼 손해본 거 아니에요. 차입자는 이익 본 거지?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항상 이 말 나오는 우리 머릿속에 뭐 있습니까? 인플레 발생한다면 이라고 생각하라고. 굳이 암기하지 말고. 해서 인플레 발생 무조건 뭐 있습니까? 있는 놈이 표현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시면 돼. 자,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최초 대출 금리가 낮은 게 누구고 대출자가 훨씬 더 선호하는 금리가 고정금리니 아니면 변동금리 있는 거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럴 것인가 이유까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원인까지. 해볼게 이제. 자, 다시. 자, 대출 실행 시점에 일단 뭐 실질 이자 써놓을까? 3%. 3년 경과되면 인플레이션에 보니까 2%가 발생한다 예상해보자고. 그러면 우리 잘 알지만 고정금리는요 이런 고정과 변동 차이는요 고정금리는 인플레이가 미리 반영됩니다. 이렇게 하기 또 5%에 간다. 이렇게 쭉 갈 거니 이렇게 그죠? 그런데 변동금리란 건 변동은 3% 가다가 인플레 발생 후에 뭐합니까? 올라가요. 그 차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인플레 발생할래 사후에 인플레 발생 그 차이입니다. 자, 이런 건데 따라서 최초 대출금리 낮은 게 어느 놈이에요? 변동이지?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대출자 왜 변동을 선언한지 압니까? 만약에 요 실제 인플레이션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게 한 4% 발생한다. 한다면 변동이란 뭐 있습니까? 그냥 바로 인플레 발생했지. 여기도 이렇게 쓰지 않고 뭐 얼마 갑니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다시 이 말이야. 인플레가 발생하면 누가 손해지? 손해, 화폐가 떨어진 손해 본 만큼 여기 있는 대출자는 금리 올렸지. 올리면 이 위험 누가 떠안는 거야? 차입자지. 이런 걸 다루면 위험 증가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 묻거든. 항상 금리 위험을 누구한테? 차입자에게 마귀에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선호되는 금리가 네, 변동금리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자 보세요. 향후에 인플레이가 예상되어지는지 또는 금리가 올라갈 거라 예상되어지면은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대출자이면 무슨 금리 선언한다고? 변동이고 차입자에 무슨 금리 한다고요? 고정금리를 갖다가 선호하더라. 고정금리 선호한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이미 은행 돈을 빌리고 있는 상태야. 일단 이것도 고정금리 빌리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시장금리에 변화가 있거든. 그죠? 이럴 때 내가 과거에 빌렸던 걸 갚을까 말까. 즉 갈아탈래 말래 지금 고민 중이라고 지금. 자, 그거 할 거예요, 지금. 자, 이미 돈을 빌렸어. 5년 전에 은행 돈 빌렸거든. 그때 형성된 금리가 요걸 무슨 금리냐? 요걸 가지고 그 당시 약정된 거지. 약정 금리 또는 계약 금리 또는 저당 금리. 약정 계약
부담금리고 현재 똑같은 담보 물건 가지고 형성돼 시장 형성되고 건리가 시장 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은 5년 전에 금리가 5%였던 게 현재 시장 금리가 3%입니다. 위험번호 보니까 5%였던 금리가 지금은 7% 금리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기억년 언제 갈아탈까요? 아, 기억년 언제 갈아탈 거냐고. 니언입니까? 나 현재 은행 대출 얼마 받고 있습니까? 금리가. 근데 현재 시장 금리가 3% 7%거든? 그죠? 이건 갈아탈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타야 되지. 요거는? 계속 가야 되지. 이 개념 안 씁니까, 이거?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내가 5% 내고 있는 현재 시장금리 3%지. 당연히 갈아타야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갖다 뭡니까? 유인된다 쓴다고. 갈아탄다 이 말이야. 근데 밑에 있는 이거 보세요. 얘는 자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나 5% 내고 있지? 현 시장금리 7%지? 그러니까 원칙은 은행들 입장에 봤을 때 나한테 원래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것만 은행들은 손해보겠는데?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은행은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무작정 암기하면 이거 무조건 틀리게 돼 있습니다. 혼돈하기 쉽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요거 시장금리만 따져. 이 말 보지 말고. 하여간 시장금리가 낮을 때 뭐 한다고? 갈아탄다 생각하고 그 반대로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지금 뭐 분명히 여기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것만 시장금리가 떨어진다 해서 무조건 뭐 해서 갈아탄다 생각하고 그 반대인 거는 뭐 있습니까? 은행들은 피본다라고 생각하고. 요 다섯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나는 수업을 했다는 거야. 응?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가볼게 이제. 네, 프린터. 자, 26번 가볼게요. 프린터. 예상 인플레이션, 실제 인플레이션 있죠? 그 말 나오는 순간. 이거 보세요. 무조건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항상 이게 더 크다 시험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그래서 인플레이 발생한다면 생각하고. 은행들 피보고 차입자 이익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동일할 때 변동금리로 대적이 차입한 것이 고정금리로 차입한 것보다 훨씬 더 이자가 뭐요? 낮지. 변동이. 이거. 응? 맞죠? 이유가 뭐냐 묻거든. 결국 뭐 있습니까? 차입자 금리 위험을 갖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8번. 장래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진다면 뒤에 누구나 있습니까? 대출자지. 그 무엇을 한다고? 변동. 뒤지 않고 갑니다. 29번. 변동과 고정이 같은 이자 있을 때 향후 금리가 올라갑니다. 뒤에 누구 나 있어? 대출 차입자. 누구 나 있어? 차입자는 무슨 금리? 차입자. 고정이지. 만약 저기 대출자면요? 알겠죠? 구분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30번. 자, 끝에. 차입자에게 조기 상환이 유인된다 이 말 나온 순간 시장 금리가 어떨 때 높아야 돼. 그죠? 낮을 때.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 봤으면 다시 책의 내용 보시는데 책 갑니다. 자, 일단 343페이지 2절. 343, 4, 5.
까지는 나 같으면 책 안 읽겠어.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 이 책에 있는 거, 이 책 안 볼 거 있죠? 이거 풀로 붙이더라고. 어차피 뭐 안 볼 거니까. 근데 괜히 해놓으면요, 자꾸 보고 싶어. 자, 그 다음에 346페이지. 큰 2번 고정금리와 변동이 있죠? 양파로 1번 고정금리 첫 번째 줄의 밑줄.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원리금 상환하는 방식. 여기까지. 가로 1번, 가로 2번 있죠? 난 좀 이해 안 되는 게 이 내용이 그렇게 할 말이 되게 많은가? 나는 할 말 없는데? 가로 1번, 가로 2번, 7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지만 딱 요거예요. 끝. 이거예요. 아니, 시장금리 올라가면 저기 상환합니까? 은행이 피봅니까? 은행이 피보는 거지. 그 수익 생각하지. 그거야. 아, 다른 거 읽지 말라고. 알 필요 없으니까.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가로 2번은 시장금리 하락나 있지. 답 뭐요? 차입자, 저기 상환 위. 그거 하시라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읽지 말라고.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변동금리. 변동금리 첫 번째 줄 밑줄 사전에 약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넷째 줄 이처럼 대출자가 이자율 변동을 누구한테? 차입자 정감으로서 인플레 비용을 방어할 수 있지? 누가? 변동금리가.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읽지 말고요. 뒷장에 348페이지 보충학습 49페이지 보충학습. 아, 이걸 왜 치면 이해 안 되지? 하여튼 읽지 마. 볼 필요 없으니까. 아무 짝 쓸모는 거니까. 뒷장요. 쭉쭉 넘어가서, 자, 이 350페이지 갈로 4번이 있지? 특징. 이건 읽어보셔야 돼. 그 정도만. 다른 거 읽지 말고, 352페이지. 양가로 3번. 금융기관 부동산 대출 관리 위험 줄인 방식이 있죠? 그 네 개 있지? 그거 읽어보시고. 다른 건 넘어가. 다 쓰잘데없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나 같으면 보세요. 이것만 딱 집어넣겠다고. 이것만. 이게 시험 나오니까. 네? 이상한 거 은행 건 지금 집어놨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딱 정리하시고 끝내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353페이지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황 할게요.